안녕하세요 여러분, 야구가 필요한 시간 신단장입니다. 야구선수 이 정도는 알지 영상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자분들께서 말로 홈런을 너무 쉽게 치셔서 오늘은 좀 어려운 공을 던지고자 합니다. 총 6개의 힌트 준비되어 있고요. 구독자분들 기록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 말로 홈런 힌트입니다. 첫 번째 힌트로 이 선수의 기록을 준비했는데요. 총 17시즌 동안 KBO에서 활약하였으며 수도권 연고지 한 팀에서 꾸준히 활약한 선수로 보입니다. 주 포지션은 외야수이며 중견수를 주로 보다가 우익수, 좌익수, 그리고 말년에는 지명타자로 활약한 선수입니다. 거포 유형의 외야수는 아닌 것으로 보이나 99시즌 30개의 홈런과 31개의 도루를 한 시즌에 기록한 게 눈에 띄네요. 안타 숫자를 보니 타격 기계와 같은 느낌이 드는 이 선수, 떠오르는 선수 있으신가요? 두 번째 힌트, 투런 홈런 힌트입니다. 이 선수는 1974년 12월 8일생으로 우리 나이만 48살의 선수입니다. LG 트윈스에서 17시즌 동안 활약한 LG의 프랜차이즈 스타이자 원클럽맨이며 주로 중견수 그리고 우익수를 보았습니다. 현재 은퇴 후에도 LG에서 코치 생활을 하고 있는 LG의 전설, 어떤 선수일까요? 세 번째 힌트, 솔로 홈런 힌트입니다. 이 선수는 일본에서 3시즌이나 뛰었던 경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06시즌이 마친 후 FA 자격을 취득한 이 선수는 주니치 드래곤즈와 3년 계약을 맺었는데요. 외국인 타자에게 기대하는 장타력이 뛰어난 거포 선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 큰 화제가 되었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뛴 3년 동안 통산 타율 2할 5푼 4리, 28홈런 119타점, OPS 0.676, WAR 0.2를 기록하며 일본에서는 야구는 못했지만 성격은 좋았던 선수로 평가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 힌트, 2루타 힌트입니다. 이 선수는 KBO 역사에 다양한 기록을 남겼는데요. 1997년 프로에 데뷔하자마자 신인왕 수상을 시작으로 외야수가 주 포지션이다 보니 외야수 부문 골든글러브 6회 수상, 13시즌에는 지명타자 부문 골든글러브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타율 1위를 두 번이나 하였으며 최다 안타 1위도 4번이나 하며 타격 기계의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었습니다. 10연타석 안타 기록과 함께 최고령 사이클링 히트 기록도 보유하고 있는 선수, KBO에서 우승 빼고는 다 해본 LG 트윈스의 프랜차이즈 스타, 떠오르는 선수 없으신가요? 다섯 번째 힌트, 안타 힌트입니다. 이 선수는 팬들이 붙여준 애칭이나 별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별명은 접토마인데요. 까무잡잡한 피부와 조금은 투박한 외모, 실제로 타격 후 달리는 모습이나 수비 때 달리는 모습을 보면 한 마리의 적토마를 연상시키게 됩니다. 또 다른 별명으로는 라뱅이 있는데요. 특유의 성의 없어 보이는 움직임으로 인해 라면 사러 가는 병규, 라뱅이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이제 다들 정답이 누군지 아시겠죠? 아직까지 못 맞추신 분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초성 힌트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힌트, 투수 앞 땅볼 힌트입니다. 오늘 준비한 선수의 초성인데요. 오늘의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1997년부터 2016년까지 LG 트윈스에서 팀의 주축 선수로 활약한 적토마 이병규 선수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오늘 퀴즈 난이도는 어땠나요? 또 말로 홈런 맞을까 무섭습니다. 오늘도 짧지만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야구가 필요한 시간 신단장이었습니다.